50대 그 기러기 아빠셨는데요. 아이고. 이제 혼자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당뇨가 있게 되면 위에 운동성이 떨어져서 음식물이 돌처럼 되면서 내려가질 않는 위석이라고 불리는 게 생기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이렇게 위석이 돼서 돌덩이 조치 되어 있는 이 음식물들이 이제 위 벽을 계속 치면서 위 궤양 출혈이 발생을 해서 응급실에 오신 분이고요. 되게 아프셨겠는데 저 정도. 이렇게 위 안에 이 돌덩이 같은 위석이 있어가지고 같이 제거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제 그만큼 일에 빠져서 본인 건강을 잘 안 챙기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난 위석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위석은 정말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이 위를 망치는 습관을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방치를 하면 결국은 이제 위가 병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최정훈 씨는 이미 이제 위염 진단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위 내시경을 봤는데 작년에 밀환성 위염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가벼운 위염이라고 하는데 위염에도 가벼운 위염 뭐 심각한 위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뭐 회식을 한다든지 해서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많이 먹고 다음날 속이 많이 쓰렸을 때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런 밀환성 위염 그리고 표재성 위염을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환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일부가 약간 살짝 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표재성은 점막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기 단계의 위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요. 그럼 제가 그런 위염, 밀환성 위염인데 제 나이가 이제 50대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면은 이거보다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나빠지지만 않는 건가요? 혹시? 잘 관리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상태에서 지금의 식습관을 네네. 유지하신다고 하면 이게 점점 진행을 하면서 만성 위염이 되고 그 위염이 점막을 얇게 만드는 만성 위축성 위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됐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허옇게 이렇게 뭔가 얇아져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축돼 있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고요. 이 만성 위축성 위염만 가지고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그냥 지내시면 10년 정도 지났을 때 위암의 2배에서 4배까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전 단계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